꿉꿉한 여름, 매트리스 관리, 침구 관리 아직도 터나요? 저는 이렇게 해요. 침대 한 번 했을 뿐이거든요. 몇 백만 마리의 진드기가 살고 있을 거다. 99.9% 살균해준다고 하니까. 구독, 좋아요는 호박내기에 큰 힘이 됩니다. 요즘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꿉꿉하고 지금 찌뿌둥한데요.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? 이런 여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침구인 것 같아요. 이불도 그렇고 베개도 그렇고 이제 습해지기 시작하니까 때도 더 잘 타는 것 같고 땀도 많아지니까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.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싹 벗겨내가지고 햇볕에 통풍이 된 햇볕에 그대로 노출한 다음에 한 하루 정도는 바짝 말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면 이틀 정도. 요즘 여름 같은 데는 날씨도 꿉꿉하고 너무 습해가지고 마르지도 않아요. 이럴 때는 정말 이 침구 살균 소독이 정말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. 독일 120년 전통의 가이타이너에서 나온 건데요. 가이타이너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. 아들이 비염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는 막 그 진먼지 알러지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너무 습하니까 얘를 매번 빨기도 어렵고 빨라도 잘 마르지 않아서 이걸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진먼지 제대로 죽일 수 있는 비염에 좋은 침구 청소기입니다. 이게 굉장히 강력한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가 다다다다다 하고 1분에 8,000회 진동을 해요. 그래서 완벽하게 얘가 진동을 해서 완전히 털어준 다음에 먼지를 막 두드려서 1분에 8,000번 두드려서 피에 6,000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얘를 빨아들입니다. 그리고 빨아들여도 이게 남아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세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를 UV가 그대로 살균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완벽하게 두 개가 다 닿았을 때 이렇게 살균이 됩니다. 이 불빛이 필립스 램프거든요. 이 필립스 램프는 살균력이 99.9%라고 합니다. 99.9% 헤파 필터가 얘를 완벽하게 흡입을 시켜줘요. 이 안에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거든요. 안쪽에 두 개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개의 필터가 메쉬 필터랑 헤파 필터랑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헤파 필터의 H13 등급이 H13입니다.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얘가 다 잡아주는 거죠. 그러니까 강력하게 두드려서 흡입하고 남아있는 것까지 99.9% 살균해주니까 여기 남아있는 진드기를 다 없애주는 거죠. 여름에는 그 햇볕 살균이 좋다고 하잖아요. 햇볕이 비치는 날 문을 쫙 열고 햇볕이 쨍쨍한 날에 비춰준 다음에 얘를 좀 통풍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. 그 침구 청소 업체 부르면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은 나가더라고요. 그런데 요거는 가격이 이번에 공구로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지금 89,000원 나왔거든요. 원래는 15만원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인터넷 최저가 1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침대가 4개거든요. 4개를 하면 40만원이 드는데 요거를 하면은 그냥 평생 쓸 수 있다. 제가 요거 한번 했어요. 오늘 요거 한 거예요. 원래는 깨끗한 상태였거든요. 근데 지금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잡아들어졌냐면 요렇게 보이시죠? 하얗게 된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하얗게 된 거 이 안에는 엄청난 진먼지 진드기가 있다. 그래서 미생물도 죽이고 세균도 죽이고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는 당연히 죽이고 여름엔 또 세균이 많기 때문에 요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여기를 딱 잡았다.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완벽하게 닿았을 때만 유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침대 한 번 했을 뿐이거든요. 그런데 엄청나게 먼지가 쌓였잖아요. 요게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몇 백만 마리의 진드기가 살고 있을 거다. H13 헤파 필터, 이중 필터라서 메쉬 필터, 그 다음에 헤파 필터 들어가 있어가지고 0.3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9.9% 여과한다고 하니까
사실 얘는 빨기도 어렵고,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청소하기도 참 어려워요. 빗질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었는데, 이걸로 이 안에 있는 진드기, 그리고 먼지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,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쿠션이나 이런 러그나 이런 털이라든지, 세척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, 근데 살균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. 1분에 8,000번으로 두드려서 충분히 털어주고, 그리고 이거의 흡입력을 통해서 6000PA H13 헤파 필터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중 필터로 진먼지, 진드기, 세균들을 싹 잡아주고,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UV 필립스 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균까지 시켜서 미생물들을 다 죽여주니까 침대를 깨끗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UV 침구 청소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UV 청소기 지금 집에 몇 개 더 있어요. 제가 블로거라서 이것저것 많이 협찬을 받는데 이거만큼 강력하고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이제 너무 비싼 침구 청소기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얘는 지금 공구 가격으로 8만원대니까 조금 가볍게 구매하실 수 있고 한번 침구 청소 업체 부르는 가격으로 얘를 장만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베개 그리고 청소하기 어려운 매트리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청소하기 어려운 러그나 이런 털들 이런 거 안에 엄청난 진드기 들어있을 텐데 이걸로 강력하게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좋지 않아요? 그리고 이 UV 램프가 센서가 있어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UV 이렇게 켜면 내 눈에 비치지 않나요? 그렇지 않게 이렇게 가려줄 수 있게 이렇게 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면 불빛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걸로 한번 강력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특히 여름에 습하고 덥고 어떻게 청소기를 준비하려고 해도 이런 매트리스 청소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특히 여름에 세균 번식 심하고 진먼지 진드기도 많아질 때 꼭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볼게요. 여러분 안녕! 안녕! 그리고 이 또 하나 좋은 점은 요거 이제 열게 되면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필터가 여기 메쉬 필터랑 이 안에 또 필터가 들어있어요. 요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. 요것들이 다 물 세척이 가능해서 요걸 그대로 털어내고 비누 살짝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세척하면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요거 야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해보려고요. 이렇게 해서 끼우면 됩니다. 오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침대 하나에 이렇게 생겼는데 아들 침대 제가 청소 별로 안 하긴 했거든요. 빨기만 했었는데 먼지가 이렇게 많았었네요.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요. 깜짝 놀랐네요. 침구 청소는 꼭 해야겠어요.